오늘은 알파고 기자와 함께 3분 세계 일주를 떠날 텐데요. 우리 알파고 기자, 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아부다비. 네, 아부다비에서 우리 또 만났잖아요. 네, 네. 안타깝게도. 저는 반가웠어요. 아, 저는 혼자 놀라고 있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네. 네, 행동을 좀 자제를 시키면서 놀 수밖에 없어서 네. 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부다비라고 하면 우린 다 소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걔네들 소규가 많으니까 이렇게 건물들을 막 지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소규 만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들의 소규가 많은데 이 아부다비, 즉슨 아랍에미레이트는 90년대 이후로부터 금융사업하고 관광사업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있었던 돈 많은 자본가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와서 건물을 사면서 일종의 자기 자금을 보관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아,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결론적으로는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관광의 나라가 아니냐. 왜냐하면 진짜 특이한 관광 시설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도 거기 있고 슈퍼카도 거기에다가 대형 뭐라고 해야 되나 놀이터를 만든 상황이고. 네, 엄청난 규모죠. 예, 네. 엄청난 규모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고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면서 아, 나 착각하고 있구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한테 보여주진 않지만 조만간 전 세계에다가 딱 알릴만한 히든 카드가 있었구나. 어떤 거죠? 그거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하고 예, AI예요. 제가 이번에는 아부다비에서는 마스탈시티라는 데 갔는데 이 마스탈시티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뉴욕시티도 그 마스탈시티를 보고 탐내서 생긴 거거든요. 네. 이 마스탈시티는 2000년대 초기에 이제 발표가 됐고 2000년대 말기부터는 시작해가지고 2010년 이후로부터 이제 막 입주가 시작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개발하는 시티예요. 그 네. 석유를 안 넣으려고 하고 지금 현재로서 80% 넘게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 태양광을 통해서. 태양광이 막 풍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고요. 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마스터시티를 통해서 자꾸 발전된 이 기술들을 거기서 시범을 하고 이제 자기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기술들을 지금 외국에다가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시티를 통해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업체들이 네. 다양한 나라들에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아랍에미레이트는 소규의 나라로 아니고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AI의 나라, 알파고의 나라로 좀 약간 언론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처음 계획 뜰 때부터 사실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외부에서는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네, 네. 뭐 자율주행차,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넷 제로 그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지금 알파고 씨 얘기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그건데 알파고 씨 우리가 알파고 씨 못 볼 뻔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 네. 끌려갔다 왔나요? 아부다비 다음에 요르단 다음에 레바논에 갔는데 레바논에서 좀 약간 오해가 생겨서 레바논 정보 당국한테는 좀 약간 조사를 받은 3박 4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기록이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항상 영상 올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3박 4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뭐 했니, 여기 왜 왔니, 이런 동네들이 왜 돌아다녔니. 예,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 있을 때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제다 시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내전 중인데 그 내전을 벗어나려고 했던 대원들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이제 시리아가 아시다시피 레바논을 한 25년 동안 점령을 했었거든요. 2005년에 떠났는데 근데 시리아 그 군이 갑자기 떠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 떠나야 되나 언제 떠나야 되나 그런 찰나에 시리아 내전이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레바논에서 국적 개념 없이 살고 있는데 정보 당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난민인지 네. 아니면 시리아 내전에서 무장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원인지가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네. 교도소에서 그런 분들이란. 무궁화 파킹 요건 덕분에 그나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가 듣긴 얘기로는 빠르면 한 2주 3주 걸리더라고요. 그 죄가 없다면 네, 그나마 좀 빠르게 나온 편이에요.